나중에 레시피를 필요하시면 이제 제가 설명만을 그냥 넣어놓을 테니까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다음에 공유만 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성과인동원입니다. 오늘 저희 그 사이버 연구회 회원이신 조은솔, 여기 조은솔 천비앙에 오늘 판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조은솔 천비앙에 와 계시는데 오늘 술 담그는 거 실습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대표님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네.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화상이 있을까봐 뜨거운 걸 좀 가게 버가지고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주걱이 있어요. 한 팀에 주걱이 한 세 개 내에만 도나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주걱 좀 여기 여러 가지 식품이 가져오시고요. 그러면 한 두세 명만 그 뜨거운 물을 버우면 물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 대표님 사진이 있고요. 그 뜨거운 물을 막 저어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또 잠깐 그거를 시켜서 오늘 이렇게 막걸리 얘기 시키면 만드는 실습을 한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음료를 넣어주면 이제부터는 친해질 거예요. 각 조별로 각자 알코올이 있어요. 앞에 분무기 있죠. 이게 분무기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여기 시중 막걸리와 전통 막걸리의 차이가 또 이렇게 쭉 있네요. 막걸리가 돼요. 집에 가셔서 한 3회 정도 키친타월 같은 걸로 고무줄로 해서 뚜껑에다 덮어놓으시고 천비앙에서 나오는 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막걸리가 아니고 이렇게 전통적에서 고급스럽게 이렇게 병을 만들었습니다. 술이 너무 지나시면 3분의 1 정도의 물을 타시고 그 냉장고에 한 4일 정도 있다 드시면 도수가 외국인도 많이 오셨네. 막걸리를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막걸리 저희 10등급 정도에 되는 막걸리 저희 술에다가 주고를 하는 것 때문에 알코올은 안 만들어져요. 그냥 단맛이 운동되는 거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레시피 와 모닥불 멋있네.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오늘 모닥불이 아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군고구마도 있고, 군고구마도 한번, 네, 익은 거 있어요? 한번 이렇게 찍어보게. 이야, 이거 군고구마 이게, 이건 꿀고구마 같네. 한번 갈라볼까요, 이게? 이렇게 유튜브로 찍는 거라서. 찍어보세요. 이렇게 되죠. 네. 자, 이거 한번 이렇게 갈라보세요. 예. 야, 이거 군고구마, 이거. 고구마, 완전 고구마. 우와. 야, 좋습니다, 아주. 자, 우리 저기 우리 대표님 유튜브 찍으시네. 우리 저기 천미양 대표님 한번 안녕. 오늘 한 말씀 하셔야지. 오늘 다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저기 뭐 먹을 것도 많고 오늘 저기 뭐 술 빚는 거 체험도 하고 네. 예, 어떤 오늘 모처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놀러 오세요. 자, 군고구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셨네. 형이라면 유튜브에 저 책이니까. 아, 지금 이거 왜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술이 좋네요. 아. 지금 누룩이랑 물이랑 밥이랑 섞어가지고. 네.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아. 아, 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렇게 6개의 손이 막 움직이는 게.
근데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깨끗하게 최대한 그래 오염이 안 저희 남자 3명은 저기 예. 서초동에서 왔어요. 아 서초동에서요? 아. 저희는 분당에서 왔어요. 아 분당에서 오셨어요? 네. 서로 모르는 분? 아니 저희 그런 친구. 아 친구분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이거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네. 야 좋겠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벌써. 아 이건 술이에요 술 이거? 네 이거 맥주인데 아. 이거는 뭐지? 아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기 잘 만들어갖고 집에 가서 저기 첨비향 술 좋은 술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오늘 여기 이제 술 만드는 이제 체험을 하는데 너무 다들 즐거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첨비향 좋은 술이 있고요. 숙취 때문에 힘드시죠? 참 잡숴봐요. 아 재밌네요. 아 이거 병은 뭐예요? 아 얼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와 오늘 여기 오늘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리려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 전부 다 같은 술인가요 이렇게? 아 요거는 황금향이고요. 아 여기 네, 황금향 전통주. 예예. 주량이 약간 나고 예예. 산미가 좋고요. 요거는 새향주. 아 새향주 생강. 아? 생강. 아 생강으로 만든 거예요? 생강을 맛을 가미를 해가지고 예예. 예. 아 맛이 산뜻하고 좋아요. 아, 이 색깔 이쁜 거는? 이거는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향과 맛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지, 맛이 진하고 좋죠. 아, 요거는 흑삼주? 흑삼주? 네, 흑삼주. 말 그대로 인삼을 아홉 번 찍고, 예. 네, 쪄가지고. 아, 그 옛날에 TV에 한번 나왔었는데, 네. 아홉 번 쪄가지고, 까매가지고. 예. 네. 아. 아주 그냥 연기해보겠죠. 아. 하여튼 오늘 뭐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통주를 많이 호흡하시고 역사를 많이 많으셨죠. 전통 선생님이 간단하게 뭐 흐리자 몇 가지 있어요. 전통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인사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전통주의 대부라고 합니다. 멋있어요. 여러분들께 모습 보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시작할 때, 허리케인 양에 있어 사람들 모아서 행사했거든요. 네. 이제, 어르신 찾아서, 함께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먹어서 노력이 되시면 네 우리 술 외량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술 행사 하면서 눈을 감기합니다는 이해는 옆으로 바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세 번, 다섯 번 발효시켜서 일건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왜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나?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와주시고 힘이 해주시고 좀 사회가 되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과 더불어서 많이 즐겨주시고요. 첨비향, 특히 팽이, 저는 팽이가 맛이 좋습니다. 팽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밌게 즐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성민 모셔서 영 잔치 구수도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비빔밥도 그렇고 떡볶이도 그렇고. 떡볶이 너무 맛있겠어요. 한번 맛있게 비벼봐요. 너무 맛있겠다. 우리 아들 얼른 맛있어? 네. 얼마 먹고 맛있어? 코코는 얼마 없어요. 야, 너 먹방이다, 야 먹방. 어? 우리 언니 유튜브 올라오나요? 맛을 얘기해 줘야지, 표현을 해 줘야지, 표현을. 어때요? 얼마큼 맛있는지. 맛있어. 맛있어? 진짜? 네. 오, 좋아 좋아. 또 먹어, 많이 먹어. 또 먹어봐봐, 한번 먹어봐봐. 찍어. 어? 찍어본대. 아, 그래, 찍어볼게. 여기 있다 보여줄게. 먹어봐. 먹어봐봐. 너도 먹방하면 되잖아. 어린이 먹방. 한번 해봐봐. 진짜 맛있게 먹어야 돼, 근데. 불어. 난 불어, 진짜 불어. 맛있게. 먹어봐. 우리가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럼, 너가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거지. 알았어. 오. 안 매워. 안 뜨거운데? 자, 자 먹어봐 빨리. 맵대 맵대. 쟤는 100개 찍어. 됐어 이제 맛있게 먹었어? 아 그래. 아 다시 우리 여기 저기 천병 대표님 조은술 대표님. 오. 아유 다 친구분들인가요? 야 오늘 뭐 저기 이렇게 행사를 주선하게 된 동기. 아 전통주 알리기. 네? 전통주 알리기 1회. 아 전통주 알리기. 네 평택에 있는 술 알리기. 오. 평택에도 이런 술이 있어요. 뭐 아쉽습니다. 맞죠? 아. 감사합니다. 60급 있니 밖에? 네, 더 많아요. 많아? 숟가락이 여기도 있고요. 아, 저기 있어요. 행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음악도 좋은 음악 흘러나오고 아까 저한테 총 넣어 가신 거 맞아요? 총 아까 저 제가 총 어떤 거 빚어드렸는데 알겨? 야, 오늘 저기 천병 조은술 판파티 마무리를 할 건데 어땠나요 오늘?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많이들 오셨고 다들 즐거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고 네, 여기 저기 우리 대표님도 아주 할 것 같은 예감이 있어요. 아, 그쵸. 예. 오늘 너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고 고생하셨는데, 분위기에 시간도 고생하셔서 주방에서 주방 대표 한마디. 대표 한마디, 그러니까.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고, 사람들이 맛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저도 아주 음식 풍부하게 먹고, 그 다음에, 지금 막걸리 또 딱 한 잔 먹었는데, 근데 딱 한 잔도 아니야. 반 잔 먹었는데, 기분 너무 좋고, 오늘은 이게 너무 진짜 메인인 것 같아, 메인. 군고구마의 모닥불. 네, 군고구마 저기, 저쪽에 있는 군고구마하고,
여기 깊어가는 가을의 그 모닥불이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됐지.